네, 저 특별한 친구 있다고 해서. 아, 네, 네. 이쪽에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아, 얘네들이구나. 오호라! 작아서 몰라봤다. 아, 신발을 가리면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바로 특별한 친구들이라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귀엽다. 이게 먹을 수 있는 마카롱입니다. 네? 마카롱이요? 네? 전부 마카롱이라고 써? 아, 저게 마카롱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런 마카롱 처음 봐요. 옆에 보니 초코로 가득 찬 마카롱이었다. 푸. 그래도 아직은 긴가민가 한데. 맛은 마카롱이에요? 맛있어요? 이 맛은? 씹는 것부터 진짜 쫀득하고 그냥 마카롱이네요. 네네네. 진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마카롱입니다. 마카롱 위에 캐릭터를 숨쉬게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대부분의 마카롱은 동그랗거나 캐릭터 얼굴을 표현한 단순한 모양인데. 주인공은 캐릭터의 얼굴만이 아니라 전신을 만든다는 것. 저런 거 뿐만 갖고 아니라 싶어요. 뭔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전부 다 돋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를 만들어요, 저는. 어머. 하나가 아닌 둘, 둘도 아닌 우와, 캐릭터 전부를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담긴 마카롱 작품을 탄생시킨다는 것. 우와. 그렇게 숲속 어딘가에 숨어 사는 파란 난쟁이 수머프 마을부터 엉뚱한 짱구와 친구, 평시도 조용할 날 없는 둘리네 집 등등. 야, 이게 너무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 속 캐릭터들이 마카롱으로 생동감 넘치게 재현됐다. 주인공 혼자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마카롱 또한 시리즈로 존재해야 한다고. 우와. 야, 우린 하나다. 가오자. 살아있는 것 같은 주인공만의 마카롱들. 어떻게 살아나는지 좀 볼까나? 저 어떻게? 반죽 만들면 일반 마카롱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응? 이거 물감 아니에요? 이게 물감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용 색소로 만들고 있어요. 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캐릭터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혼을 담아서 색동 반죽을 하나 둘 만들어가는 아, 주인공. 이렇게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무려 3시간에 걸쳐 14가지 색동 반죽을 완성했다. 야, 재료 준비만. 이제 준비 완료인가 했더니 무슨 작업이 또 남았는가? 아, 오늘 그릴 보안들을 미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캐릭터 만들기에 돌입해볼까나? 아, 어머. 이 작업은 저희가 처음 보는 거 근데 짜는 방식이 좀 독특하나? 아, 그 위에다가 한 그려요. 캐릭터를 한 번에 짜지 않고 퍼즐 맞추듯 부분 부분 짜내려가는 주인공. 아, 이 캐릭터 같아요. 중에서 일부분을 짜고 말르는 시간을 줘야 돼요. 입체감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 방법으로. 도톰하게 짜줘요. 옆에서 보는 다리 모양이라 좀 더 튀어나오게 높게 짜줘요. 지금 여기 다시 좁아지니까 손의 힘을 뺄게요. 손의 힘으로 반죽 넓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간차를 둬서 반죽을 쌓아 올려가는 것이 주인공만의 비결. 얘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짜줘요. 튀어나와 보이게. 가장 마지막에 신발을 신겨주는 센스까지. 그렇게 얇게 할 수도 있네요. 캐릭터 마카롱의 입체감을 결정짓는 반죽짝이 완성이야. 그렇게 오븐에 넣고 구워내고 나니 이게 그리기도 힘들 텐데 그게 짜서 만들어요. 오호, 한층 부풀어 오른 것이 제법 그렇지 않나.